50년 동안 국민 피로 회복제로 사랑받은 동아잭 바카스가 캄보디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진출 3년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 어려운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려는 제약업계의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수혜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우리의 바카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피로회복제로 170억 병이 팔려나간 바카스가 캄보디아에서는 에너지 음료로 변신해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콜라보다 비싼 가격에도 바카스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른바 짝퉁 제품도 나왔습니다. 바카스는 캄보디아 진출 3년 만에 지난해 6천만 캔 판매라는 의미 있는 수치를 얻었고 올해는 1억 캔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소득 수준과 인구 수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약 30억 캔이 팔려나간 셈입니다. 현지화 전략이 통했습니다. 피로 회복제가 익숙하지 않은 캄보디아 시장을 겨냥해 바카스를 에너지 음료로 변신시켰고 킥복싱 후원을 통해 강한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또 길거리 상인에게 아이스박스를 지원하는 등 현지 주 유통 채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한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We know where about the Bacchus quality and nowadays the Cambodian people also like K-pop and Korean drama. We keep up to advertise and promotion more and more. 동아이스티는 캄보디아 진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바카스 수출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에 미얀마에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캄보디아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성공의 그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특히 금년 10월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처음으로 바카스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첫 나라이긴 하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이스티는 이처럼 바카스 외에도 앞으로는 신약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가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발매돼 올해 5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지난달 미국 FDA의 신약 허가를 신청한 슈퍼항생제 테디졸리드는 내년 하반기 발매되면 최대 700억 원의 로열티가 예상됩니다. 제약업계는 동아이스티의 해외 진출이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로 영역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아이스티는 바카스의 캄보디아 진출 노하우와 신약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해외 매출을 3천억 원 규모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